저는 고등학교 때 공학 박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금속 면도칼도 제대로 못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학 박사가 되겠다 해서 공대를 진학했는데 4학년 때 진로에 대해서 다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저는 다시 머리를 헷가닥 돌려서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대학원을 진학을 했는데 교육학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교육학 석사를 마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일반 학교 에는 취업하기가 싫어서 소년원이라는 곳에 취업을 했습니다. 법무부 소속 하위직 공무원 시험을 쳤죠. 그래서 거기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업무가 뭐냐면은 상담과 그리고 검정고시 지도였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는 뭐 고등학교 때 그 공부했던 걸 그대로 지도하면 되는 건데 상담은 교육학을 전공했지만은 잘 몰랐어요. 원래 상담이라는 것이 심리 상담이라는 것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현대적인 실천적인 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상담을 공부하게 됐는데 이것저것 상담 분야도 여러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공부하다가 집단 심리 치료의 한 분야로서 사이코드라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담은 싹 치워버리고 아 요것만 해야겠다. 사이코드라마만 해야겠다. 해서 사이코드라마를 한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은 현재 사이코드라마티스트로서 연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하죠. 한 번 얘기해주실래요? 네. 이 사람이 사이코드라마를 만들었어요. 제이콥 모레노. 아내는 젤카 모레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유대계 유럽인인데 헝가리에서 태어났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비인에서 정신과 의사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사이코드라마를 1923년에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크게 활약을 해서 크게 꽃을 피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들어오게 되었죠. 원래 사이코드라마라는 것은 지금 말이 조금 좀 이상하죠, 그죠? 사이코 하면은 사이코패스를 많이 생각하죠. 근데 사이코라는 그 말 자체가 마음, 영혼, 정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이칼라지 하면 심리학, 사이코패스 하면 정신병리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이코드라마 하면은 할 때의 사이코는 영혼이라고 했죠. 마음, 정신 이런 뜻이고 드라마라는 것은 원래 행위를 나타내요. 드러남, 행위. 그래서 사이코드라마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심리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마음의 극장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원문에 맞죠. 마음의 극장. 사이코드라마는 대사가 없어요. 즉흥극이에요. 이런 공간에서 가능해요. 물론 좀 큰데 보통은 10명 내지 25명, 30명 이 정도 소집단에서 하죠. 하고 디렉터라고 훈련받은 사람이 있고 주인공이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서 행위로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면이 아닌 상상력, 절대 최면이 아니에요. 상상력에 의해서 진행이 되죠. 그러면 사이코드라마는 왜 하는가? 이것을 우리 한번 봅시다. 사이코드라마는 참 만남이에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만나더라도 진실되게 못 만나요. 아내가 부부관에도 자녀관계도 애인관계도 친구관계도 그렇지만 사이코드라마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죠.
참 만남이 이루어지죠. 자기 자신과의 만남도 이루어져요. 다음 두 번째, 일탈. 사람이 쭉 살다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어린애부터. 어린이 태어나자마자 엄마로부터 온갖 간섭을 받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해요. 그죠? 학교 가면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몇 시 온나? 직장 생활하면은 모든 것이 제약이고 자유 구속이에요. 자발성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현대인들은 로봇처럼 살죠. 그것을 로봇증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상증이라고 해요. 저도 요 원에서 나오지 말아요. 여기로 나가면은 카메라가 안 잡힌대요. 그죠?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사이코 드라마예요. 그럼 카메라 움직이겠죠? 그럼 제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자아가 확장이 되죠. 내가 현실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한번 해보는 것. 안전된 장소에서. 그래서 그것이 사이코 드라마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언어가 아닌 몸을 사용한다는 거죠. 보통 상담은 언어로 사죠. 말로서. 그런데 사이코 드라마는 몸으로 해요. 어떤 사람이 나 화났어! 화났어! 그 사람 화났어요? 안 났어요? 화났죠. 그죠? 말투, 그죠? 표정 이런 것이 진실이라는 거죠. 그냥 말에 나오는 그 뜻이 아니고 그래서 언어보다는 몸, 행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코 드라마는 건강한 사람은 더욱더 유능하게 만들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실천적인 방법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로 살아갈 만하다. 저 세상 어떤 저편 배후 세계 저쪽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살아갈 만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그런 희노애락이 있는 삶 그런 삶을 일깨우는 그런 방법 실천적인 방법이 사이코 드라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이코 드라마 어떤 효과가 있을까? 허미경 박사가 2011년 논문 선거 중에 이런 효과, 치료 효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상담에서 나타나는 효과들이죠. 근데 특이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론 다른 데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감정 정화라는 것, 카타르시스죠, 그죠? 자기의 감정을, 울분을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여인들 중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화잖아요, 그죠? 화병, 그죠? 그래서 40, 50대 아줌마들이 제일 사이코 드라마가 잘 돼요. 감정 정화를 확 시키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생명력 회복.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크면서 그 자발성이 자꾸 죽어가요. 그것을 일깨우는 작업이죠. 그래서 자살이 많죠, 우리나라는. 최고죠. 생명력을 일깨워야 돼요. 내가 살아있다. 나는 괜찮은 놈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래서 남을 배려하게 되고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내가 남은 시간인가요? 아니면은 남은 시간이에요? 다 거꾸로 가는 줄. 내가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죠? 그냥 노예로 살고 싶은 사람은 필요 없어요. 제가 디렉터를 한번 하고 나서 어떤 여주인공이 물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저를 빙긋이 보면서 선생님은 참 좋은 직업을 갖고 계시네요 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마음이 정말 뿌듯하대요. 네. 그래서 참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 스피노자예요. 사이코들하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철학자들의 어떤 사상이 밑에 깔려있죠. 그런 철학자 중에서 두 분만 소개를 할 건데 이 스피노자가 그 중에 한 분인데 데카르트와 함께 데카르트를 굉장히 공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존재하는 것은 완전하다고 했어요. 존재하는 것은 완전하다. 들 것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고 멍멍이는 뽀삐는 그 자체로서 완전하죠. 중학교 3학년 전교 1등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고 300등은 300등 그 자체로서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있는 그 자체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서열을 매기죠. 완전에서 불완전까지 노 그죠? 이분 유명한 분이죠. 니체. 있는 것은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며 없어도 좋은 것이란 없다. 없어도 좋은 것은 한 사람이 있대요. 하나 있대요. 누가 하면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니체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만 지구에 없으면 좋대요. 사이코드라마는 이런 철학자들의 사상을 이어받은 밑바닥이 있어요. 주인공으로 올라오면은 그 주인공은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해요. 디렉터가. 그리고 그 사람이 존중받고 그 사람이 창조적인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사이코 드라마예요. 그런 인간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내 가슴에 확 와닿아서 다른 거 다 때려치우고 이제 요것만 합니다. 예. 저는 사이코 드라마의 길을 이래 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도 각자가 전문가의 길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의 길이라 하면은 적어도 10년은 걸리죠. 그저 얻어지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적어도 전문가가 되려면 10년은 투자는 해야 될 거예요. 각자가 어떤 관심 있는 분야에서 그죠? 이분 잘생겼죠? 저희 선생님입니다. 실물을 보면 더 좋은데, 더 멋진데 누구나 선생님이 필요하죠, 그죠? 저는 30대 말에 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함께 해요. 이 선생님께서 후배 전문가들에게 전문가가 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쓴 글이 있는데 그것을 읽어드리고 이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전문가란 흙을 사랑하는 농부,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 의부처럼 눈이 오나 비바람 치나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길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로는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삶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길이지요. 그러기에 전문가란 보다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전문가란 결코 쉽게 현실이 주는 안락에 빠져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일과 인간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실을 넘어서는 높은 비전과 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생존과 더불어 자연과의 공존의 의미를 진실로 이해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그죠? 우리 만남을 한번 웜업을 조금 해봅시다. 서로 마주보세요. 두 분, 두 분, 두 분씩. 한마디 보실래요? 예. 친구일 수도 있고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한마디 보세요. 몸을 돌려서 한 30초면 될 거예요. 예. 요? 예.
좀 어색하죠? 예. 어색하지만 웃음을 참고 한번 30초만 한번 우리 견디봅시다. 마주보고 눈을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0초.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느끼기만 하세요. 느끼기만. 시작. 웃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진지하게 한번 보세요. 진지하게. 예. 웃음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웃음을 참고 진지하게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세요. 이것이 만남의 시작이에요. 이 만남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해서 워밍업을 해서 행위야를 이끄는 것이 사이코드라마인데, 오늘 집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눈을 보고 한 1분만 말 없이 그냥 한번 느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